안녕하세요 여러분, 말리티입니다. 아, 오늘 아침부터 예약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커피 한잔 먹고 있습니다. 우리 변호사 친구가 손님들 많이 소개시켜줬어요. 그래갖고 변호사 애들이 와가지고 뭐 고준희 스타일부터 아 힘의 컷, 공주님 스타일, 얼굴 소멸 컷 진행했더니 벌써 30만원 벌었습니다, 아침부터. 아, 오늘 영상 킨 이유는 여러분, 뭐,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제가 이제, 지금 2차전지, 배터리, 강물주에 들어가십시오.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. 뭐, 한 20개 넘는 것 같아요. 그, 이제, 주변에 이런 말들이 있어. 아, 엄청난, 어?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. 불경기가 올 거다. 뭐 한국 박살 날 거다. 좀 이런 네거티브적인 의견 경제 전망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죠. 유튜브도 그렇고. 근데 여러분,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, 제가. 맞아요. 2023년 안 좋아요. 작년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죠. 미국 연준 연방준비은행에서. 맞아요. 저도 이 K-배터리에 대해서 몰랐으면 절대 투자를 안 했을 거야. 현금 비중을 높였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작년 7월 달에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으로 이 K-배터리와 강물에 눈을 떴습니다, 여러분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천조, 2천조, 3천조의 바인딩 계약이 돼 있다고요. 바인딩. 바인딩 계약은 뭡니까? 바인딩. 묶다. 묶은 거야. 법적인 효력이 있어. 앞으로 전기차를 계속 보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지구 환경을 위해서. 안 그렇습니까? 그러면은 불경기지만 전기차를 계속 만들겠다는 거야.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 차들은 등록을 안 시키겠다는 거야. 자동차 한 대 사면 보통 5년, 6년? 뭐 길게는 한 10년 타죠. 이제 앞으로 오는 미래에는 내연기관차 등록을 안 시키고 전기 자동차만 등록을 하겠다. 이겁니다, 여러분. 바인딩 계약이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서 중국이 너무 배터리를 뭐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IRA, CRMA 발동했지 않습니까? 미국에서, 유럽에서. 그쵸? 그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? 대한민국. K-배터리. 기술력 넘버원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 놓치지 마시라고.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, 금양, 포스코 홀딩스. 대장주예요, 대장주. 많이 올랐죠. 그런데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. 이제 시작.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, 여러분. 그쵸?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그 뭐 지금 2차 전지 조정이 나오고 뭐 SG 사태, 임창정 뭐 연루된 그런 금융 뭐 사기 그런 거 있었죠. 주가 조작했다. 그런 거는요,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. 스쳐 지나가는 거. 이 전체적인 트렌드나 모멘텀을 봤을 때는 여러분, 2차 전지 배터리, 강물입니다, 강물. 1차적으로 대상승이 일어났던 에코프로, 뭐 그런 애들 비싸잖아요. 근데도 아직도 저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에코프로, 에코프로비엠은 뭐 200만원, 300만원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. 근데 그 말이 맞아. 이 보고서를 보면요, 영업 이득이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, 여러분. 제가 솔직한 말로 큰 손이고 돈이 많다 하면은 LG 엔솔, LG 화학, 에코프로, 에코프로비엠, 포스코 라인들을 다 샀겠죠. 근데 뭐 저도 개미다 보니까 제2의 금양, 제2의 에코프로를 찾는 거예요. 자, 에코프로가 뭡니까? 양극재 아닙니까? 양극재. 배터리의 60%를 차지하는 양극재. 금양 뭡니까? 배터리 만드는 회사고 CATL보다 더 높이 평가되어 있는 회사예요. 근데 콩고의 리듬 강산을 갖고 있다고 1500%가 올랐잖아요.
하이드로 리듬 보세요. 2000% 2500% 오르잖아요. 2000원짜리가 5만원까지 가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EV 첨단소재, 다이나믹 디자인, EID, 지에논 에너지. 쌌잖아요. 금양도 3000원, 4000원이었어요. 불과 6개월, 7개월 전에 찾아보세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2차 전지나 강물주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지. 앞으로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쫄리지 말고 홀딩 하십시오, 여러분. 어제 친한 형님이 커트하러 오셨어.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, 야, 두호야, 형도 몇 개 찍어줘,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EID 형님, EID 지금 2000원대니까 지금 조정이 많이 됐죠, 2차전지. 이때가 기회입니다, 여러분. 이때가. 이때 진정한 닭공이 일어나야 됩니다. 닭공. 이 2차전지나 배터리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EID 형님 저렴하니까 들어가시고, 그 형님도 뭐 크게 뭐 여유는 없으시니까. 예? 다음에 EM 플러스. 아, 조정 많이 됐죠.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, 여러분. 그리고 뭐 지에논 에너지는 좀 그렇고, EV 첨단 소재나 다이나믹 디자인, MOU, MOA까지 했다 하잖아요. 싸니까. 제가 그랬어요. 형님, 2,000원, 3,000원짜리가 잘려봐야 얼마나 잘리겠습니까? 쫄리면 뒤지시든가. 제가 딱 그랬습니다.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,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외 국민이고 이렇게 나와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.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. 진짜 저는 매달 300만원씩 모아갈 거예요. 2차전지 배터리를. 그래갖고 앞으로 5년 후, 10년 후 저는 주식 부자가 될 겁니다, 여러분. 왜냐? 자영업 30년 해봤습니다. 답이 없습니다.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. 진짜로. 오늘 제 영상이 박제가 돼가지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. 바인딩 계약 천조 2천조입니다. 천억 2천억이 아닙니다. 그걸 아시면 돼요.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배터리 만들면 되지. 이렇게 무식한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K-배터리가 왜 월드 넘버 아니냐? 수율이 좋다는 얘기예요. 수율. 수율. 수율 아시죠? 수율. 강호가 수율은 좋죠. 그쵸? K-배터리가 그만큼 수율이 좋습니다. 배터리계의 강호입니다. 광호. 우럭은 수율이 안 좋죠. 대가리가 커가지고. 저기 중국. 중국은 그냥 자국 시장만 먹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여러분, 중국 편에 서야 되냐, 미국 편에 서야 되냐. 뭐, 이건 정치적인 얘기도 좀 끼지만은,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, 예? 이, 잇몸이 돼야 돼요, 잇몸. 이거 없으면 잇몸이 시리죠. 입술이 돼야 되나?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, 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. 기왕이면 있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번에 워싱턴 합의 보세요, 여러분. 북한 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. 지들은 그 많은 경제 제재, 그 많은 그 제재를 받으면서 없는 살림에 힘들게 힘들게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우왕 떨라고 막 하는데 이런 씨, 어? 그냥 가서 때 좀 썼더니 그냥 핵 공유, 워싱턴 합의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? 예?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왜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, 쉽게 쉽게. 뭐 힘들게 가고 뭐 또, 예?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나가려고 그럽니까? 핵 우산 쓰고 나가야죠. 안 그렇습니까?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. 북한이나 중국을 되게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, 까만지나 하얀지나 여러분, 지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.
빨간 나라나 파란 나라나 우리나라 도와주면 그 나라가 장땡 아닙니까, 여러분? 친일파, 친일파 하는데 대한민국에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? 딱 까놓고 다 돌아가셨지, 다 죽었지,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.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워싱턴 합의를 잘 이끌어냈다고 생각해. 아니, 에? 주적인 나라에서 핵무기를 막 만들고 하는데, 어? 여러분, 나의 주적이 권총을 갖고 있는데 맨주먹으로 싸우려면 됩니까? 에? 더큰 기관다총을 준비해야지. M60 같은 거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그게 잘될것 같아요. 그 새만금에다가 2차 전지 배터리 그 공단을 탁 조성하려 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래가지고 K배터리의 그런 수혜를 대한민국의 곳곳에 다 내릴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다른 나라, 뭐 미국, 일본, 유럽 쪽에도 그렇고 이 K배터리, K자동차, 전기, 일렉트릭 차들이 점유율 뭐 70%, 80%를 다 먹는 거야. 거기다가 또 전기차에는 반도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? 삼성,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또다 들어가는 거예요. 대한민국 이제 미국 핵무기도 같이 공유하고 뭐 중국이랑도 까불면 뭐 한번 붙어줄 수 있는 거예요. 에? 북한, 넌 저기 짜져 있어. 딱 그러고 그냥 이 새끼 짜져 있어. 딱 그러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? 에? 일본 따라와 먼저 들이대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그래갖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중립국으로서, 에? 뭐 반미, 반중, 반북이 어디 있습니까? 예? 용미, 용중, 용일, 용북 해야지. 나라를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? 이용해 먹어야지 다들. 안 그렇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반미, 친미 외치고 반북, 친북 외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, 여러분. 나라의 이득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 전에 또 나의 이득. 안 그렇습니까? 있는 집에서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. 대한민국이 지금 운이 왔어. 이 운에 초치는 것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뭐쳐 죽일 필요도 없어. 그냥 저기 판문점 통해서 북한 가세요. 딱 그러면 돼. 그러면서 이제 북과 남의 그, 이, 예? 북한에서 살고 싶은 사람 북한 가서 살고, 남한에서 살고 싶은 사람 남한에서 살고, 그러면서 뭐 동독과 서독 같이 이렇게, 예? 합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중국 까불어 치면은, 야, 북한! 야, 임마! 짜져 있어! 안 그렇습니까? 월드 넘버 2가 되는 거죠. 미국 형님, 넘버 1. 대한민국, 넘버 2. 넘버 2가 편해요, 여러분. 예, 지금까지 말리TV였습니다. 조정이다, 불경기다, 쫄지 마세요. 대한민국의 운이 왔습니다, 여러분. 힘내시고, 다들 부자 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요.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.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. 뭐, 반미, 친미가 어디 있고, 반중, 친중이 어디 있습니까? 국가의 이득,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 쌈싸 먹어야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,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북한, 짜져!